메뉴 정합시다. 자, 뭐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형님? 나는 어제부터 카레라이스 카레. 먹고 싶었던 거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카레 좋아해요.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카레가 형 건강하잖아. 굉장히 건강하죠. 좋아. 그럼 카레는 잡았고 카레 먹으나 뻑뻑하니까 찌개를 하나 먹어야 되거든. 아, 찌개 끓이지 마. 그냥 뜨거운 물 한 사람씩 주면 돼. 그냥 김치 한 마리. 아니 물에 그냥 김처럼 마. 자, 일단 감자를 다듬어 정리를 해야죠, 형님. 쉬어야죠. 좀 묻자 우리. 딱. 아, 깜짝아. 하세요. 아니, 시스케. 아니, 빨리 그 저기. 시스케. 시스케. 림바라빠만 할까? 응. 림바라빠. 응. 림바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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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먹기 싫어서 알아서 베낀다니까? 자기가 베끼겠지. 아 이거 다 그게야. 이거 어떻게 먹어? 물에 씻긴다니까. 그 카레 국물에 다 씻어서 나중에 빨갛게 올라와. 알았어, 알았어. 야 종구아, 넌 뭐 이렇게 오래 씻냐래? 형. 어? 아 이거 생각보다 많고 이거 울퉁불퉁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아, 시간이 몇인데 지금. 대충. 야, 이거 뭐 그냥. 아, 저, 저 형, 같이 좀 가라 형님. 내가 이거 자를게. 그래. 얘 그거 써줘볼까, 운배? 아, 좋지. 훌륭하지. 우리 세 명인데. 근데요. 림바라빠. 자, 우리 하는 거 봐봐. 무릎 꿇고 해야 돼, 그리고 림바라빠는. 형. 거의 제식 행사를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럼 같이 해야지 제식. 시작. 하나, 둘, 셋, 넷. 림바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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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이제 카레라이스를 하니까 형님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알았어 알겠습니다 시작 림바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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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종민이 일 잘하네. 종민이 할 일은 끝! 후식! 후식! 너무 했어? 너무 했어?
아니 형민아 너무 했어. 너 원래 이미지 아니잖아. 자기 한 번 해보세요. 어? 왜 누워 계세요 형님? 아. 야 다 했다고 그러거든 장난이? 네. 다 했나 봐봐. 봐봐 야, 얼마나 보실보실하게 잘 갈았냐.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야, 어떻게 갈았냐? 이건 기계가 아니고선 절대 못 갈어. 물 끓으면 예. 그따가 예. 이걸 풀어야 돼요. 따로. 예. 물을 해갖고 아니, 이거 물 끓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아, 야, 나 성격도 이거. 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형님? 아, 이게 조금 이제 풀어. 아유, 이거 이 개는 의미는 좀 이렇게 좀 걸쭉하게 갠다는 의미 아니에요, 형님?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썰어놓은 것들을 네. 수용전에 살짝 더 볶아. 예. 물을 부어. 예. 끓잖아. 그럼 그때 이제 이거를 넣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게 저기 좀 아, 저 대충 먹어 그냥.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죠. 아니요, 그게 카레가 좀 이렇게 좀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형. 어때요, 형? 물 많죠, 지금? 이거 뭘 할 건데? 조금만 버리는 게 형님. 그러니까 뭘 할 거냐고. 이거 괜찮. 됐습니까? 예. 봐봐. 너 다 넣었어? 다 넣어야죠. 많어. 누가요? 카레가요? 오. 아이 형. 아니 왜 애껴서 뭐 하시게요, 그럼요? 나 카레 안 먹는다. 왜? 난 그냥 그냥 밥. 아유 이거 애껴서 뭐 할 게 없잖아. 뭐 아니, 집에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일단 해보세요. 예, 네, 아유 이거 이 정도 해야죠. 카레를 해놓고 뭐 양에 따라서.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하지마 하지마 머리 아파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카레를 원래 그 음 올릴 때 어. 이렇게 음 안 올라가잖아요. 어. 그럴 때 이게 머리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음 올라간다. 아, 진짜? 아유, 그래요. 너 가수인데 그거 몰랐어? 형 진짜라니까. 아니 그럼 가수들이 무대 나와서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아 연습 뭐 실전에서 그럼 어떻게 하고요? 안 올라가면 뭐 해봐 종교. 네? 종교 해봐. 이히 자기는 원래 올라가는 음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더 높게 한 옥탑 올려서. 됐지? 아,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 알아? 시작. 됐지? 잠깐만요. 안 돼 왜 왜 왜 왜 왜? 하면 말려잖아요. 왜 감자 두라매? 아 넣으면 안 돼. 아니야? 넣어버려 형 그냥. 수. 왜냐면 이거 이 돼지 감자 되게 잘 익는 감자야. 아 그래? 우리 왜 아까 구워 먹어서 알잖아. 싹싹하지. 그러니까 금방 익히네. 금방 가지고. 돼지 감자 돼지 감자. 하지 마. 돼지 감자. 힘드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돼지 감자. 카레 왠지 이건 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된장이고 보던 거 어떤 이상하게 자르는데? 대충이라는 거 아직도 더 아, 대충. 아이고. 형 근데 진짜 이시 레스토랑.
한번 팔 끓잖아. 그럼 꺼 불. 야 맛있다 영호. 형. 저기 앉아 있어. 형. 여기 내 말. 아. 그쪽도 대충하게? 어. 야 믿음이 간다 야 대충 아, 해라. 아침 식사 최초로 요리 과정을 좀 보라고 깨워서 앉혀놔. 야, 카레가 드디어 가는구나. 애들 깜짝 놀랄 것이다. 오, 형님 색깔이. 오, 오 형님. 야, 형님. 야, 색깔 봐, 색깔. 대충 사장님. 오, 무난했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 잘했네. 저도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엉겁결에 돈 갖다 대게 됐는데. 어우, 형. 어우, 맛있다. 어우, 형. 어우. 형,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아니야. 지금 너무. 아유, 걸쭉해야지, 카레가 형님. 그래도 오늘 아침 식사 거의 탑5 안에 들어. 진짜로? 아, 진짜. 내가 장담. 상한 저 정민이가 차려야 돼. 아, 근데 정민이 형 정말 이거 자기 신발도 아니면서 너무 꺾어지겠다. 봐. 자꾸 감자를 먹는데 약간 아, 형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묶어. 감자가 두들겨 보이는 거. 아, 괜찮다니까. 안에서 익겠지. 안에서 익어. 야, 꺾어. 마이크. 자! 그러면 원본 아빠 갑시다. 돼지감자. 카레라. 돼지감자. 담백하고 맛있겠다. 우와. 맛있다. 된장찌개도 맛있다. 야 장난 아니라니까. 우리가 내 얘기 좀. 정민 형 형 우리랑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정민 형이 잘 먹겠습니다. 정민 형이 아침 할 때만 자기가 와서 아침 하면 안 되냐고. 빠져서 만들어서 먹어. 아오! 나이스 벌써 아오! 사랑해! 게임!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어? 웃거나 상대방에게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분은 벌칙입니다. 사랑을 떠나요! 사랑해 게임! 사랑해 게임!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응? 죄송해요. 끊을 때부터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참아요.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거. 약하다. 어? 약해요? 남자 사람이야. 오! 지금 약간 끝났어요. 여진 씨, 허리 저를 바람는 거 맞죠? 공자로 사랑스럽고 귀엽게 좀 해주세요. 사랑해, 게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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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랑 휴. 에? 보세요, 얼굴을. 아, 게임이 아, 진행이 안 되네. 여기서 받아줄까 말까. 사랑해, 게임.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사랑한 거 아니지? 네 개 저 게임이 세 개 해야지. 이게 자, 다음부터 세 개 따르겠습니다. 두 분 다 마음이 그렇죠. 안 읽거든요. 근데 첫 전쟁. 예진 씨 처음 언제 아 정색하셨어요? 정색했어요. 기분 더러운데. 나라 줄까 말까 사랑해 게임 사랑해 게임. 잠깐만. 연기하시는데요? 연기 들어가셨나? 가리면 안 돼요, 가리면 안 돼요. 잠깐만. 시몬. 일부러 사랑해. 나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그래, 잠깐. 그래. 사랑해. 널 사랑합니다. 사랑. 널 사랑해. 야 진짜 오 알았어 다 가도 되는 거죠 다 가도 돼 아 네 알았어 아 됐대 자 잠시만 이 친구들 빨리 화이팅 알았어 아 일로 잡아 동환아 야 동환아 잡아 나 말고 어 때려 딱 때려 나 눈 보고 때려 이게 가족이냐 야 이게 가족이야 좋아. 아, 게임은 이렇게 해야 돼. 게임은 이렇게 해야 돼. 게임은 이렇게 해야 돼요. 게임은. 아니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야 이거 또 잡. 나 또 삼토트네. 어? 잡아. 아야. 이번 손바닥으로 어때? 손바닥. 원동이. 원동이. 야 뭐야? 좋아. 난 좋아. 난 이런 거 좋아. 괜찮아. 사랑해 게임. 사랑해 게임.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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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됩니다. 보니까 여섯 명이 누울 수 없는 공간이니까 뒤로 갈수록 불편한 자리인 거야. 순서대로 저희가 잘하는 대로. 어쨌든 순서대로 잘 되죠. 통하셨어요? 네. 아 그래 잠깐만 어, 계세요. 벌써? 아직 발표하지 마세요. 민재단 씨 것만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얘기하지 말아요. 야. 아하 참 아직 발표하지 말아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쪽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여자 있기 싫어야지. 야, 처리. 그걸 먼저 정해놓고 이제. 나는 무조건 여기. 잠깐. 여기저기 막 그러네. 여기저기 막. 아니 미소를 너무 여기저기 막 주시는데. 선배에 대한 예우로. 야 저 등친구. 내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나 입모양 봤어. 넌 유기한데 등친구. 확실하고. 이거 일단 여기서 쓰세요. 여기요. 이제서. 자, 야, 장난이야. 야, 나 이걸 못 들었거든요. 와! 잘 쳐. 밖에 왜 들떠 그래? 야! 볼 수 있지. 아, 여기서. 1위를 발표해 주세요. 야, 이거는 근데 마음이 1위는 밀지 말고 알아주세요. 야. 아, 아니 그러지 말고 업고 달리기예요. 업고 달리기는 배송이 무조건 진다. 하나, 둘. 와! 이제는 정해야지. 여기는 1위, 여긴 2위. 내가 결과 바로 알려줄까 지금 바로? 나할 수 있거든 지금? 자, 나랑 친한 형 동생들이라 나 지금 투표할 때 바로 알려줬어. 잠깐만요. 남았지? 지금 현재 투표를 4명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요?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이 난장이 지금 나기 때문에 투표 결과 나왔어요. 왜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뭘요? 상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순위는. 아직 나도 아직 투표 안 했어요. 아니 이, 내가 하면 다 이 여섯 분. 내가 투표 안 했고 4대 0인데요. 여기 두 명이랑 제가 보니 6대 0입니다. 이건 여덟 명씩 중에 8이야. 여기가 4야. 너 알았거든? 이건 8이거든요? 잠깐만. 여자분 한 분만 더 왔으면 넌 3이야. 네, 제 투표 다시 해보죠. 네.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뀌었어요. 제 투표. 네. 제 투표. 오! 아! 뭐야? 야! 변화가 생겼어요. 야, 이거 의외가 맞아. 야, 너 바뀔 수도 있어. 야,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야, 이런 극적 있어. 이런 극적 반전 보셨어? 자,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5대 1로 바뀌었어. 5대 1로 바뀌었어. 오케이, 근데 바뀔 수 완전 바뀌었어. 아니, 완전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5대 1이 됐어요. 5대 1이 됐어요. 누가 올까요? 야, 자, 예진 씨가 불러오세요.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 불안하게 하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왜 이재석 씨가 해요,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 근데 기분은 나쁘겠다. 올려주는 거예요? 아, 전 너 투표 결과 다른 거니까. 근데 박빙으로 나왔어요. 왕관. 5대 1이 뭐가 박빙이에요? 5대 1이면 박빙이죠. 6대 0보단 낫잖아요. 근데 꼴찌는 그 생각을 해야겠죠. 그 한 표가 누군지. 그렇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건 비밀로 가야 돼요. 무덤 끝까지. 나는 진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네. 꼴찌. 또 다른 말로 꼴등이죠. 네. 꼬랩이라고도 하죠. 꼬랩. 네. 꼬랩이 꽁지. 빨리해요. 자, 알겠습니다. 예진 씨. 참고로. 예진 씨. 왜요? 짜증 내시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아, 투표 결과랑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가 막 투표는 같이 한 건데 뭐 오빠가 왜 바꿔요? 그럼 좀 때리겠어요. 참고로 이거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이미지랑 다르네 사람이. 잠깐만 이해주시고 와 장난이다! 장난이야! 야 다시 한 번! 야 다시 한 번! 꼴등이 2번이 예진 씨죠? 그렇죠! 2번 예진 씨! 2번 예진 씨! 1번 요리 씨! 하나 둘 셋! 오! 와! 뭐길래 그래! 야! 우리 진짜 막빙이야! 참고로 잠깐! 4대 2! 4대 2입니다! 4대 2! 4대 2! 아니 근데!
나는 나 이거 연기한 거 장난 아니야 진짜. 내가 이게 진실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너무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말만 딱 진짜 말만 없어. 수로 씨 앞으로 4대 2와 잠깐만 지금도 짜증 내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하자. 아니요. 참고로 4대 2와 방금 5대 1은 결과가 바뀌었어요. 결과 바뀌었어요. 결과. 최후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못 들어요. 짧게. 에이씨, 자기 한 10초 정도의 마지막 한마디. 아 이제는 뭐 그냥 빨리 잤으면 좋겠네요. 지금 노메이크업 상태로 자꾸 이렇게 녹화 시간이 길어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해요. 저 유리 씨. 저는.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 들어간다고 지금. 예, 외견 다시 간다고 지금. 언뜻 보면 독수리 오영주 산이래니까 지금. 예. 아니 사람이 뭐 사람 순위를 매긴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왜 매겼어? 나는 왜 6위를 매겼어? 매김을 당했죠 우리도. 뭐,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남자분들의 순위를 매겼지만 그런 거죠. 제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은 다 1등입니다. 약간 노래 가사 같은데요?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요. 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하다. 여기가 지금 분열이 일어나요. 자, 걸어드리나요? 자, 그냥 뭐 그냥 게임이니까요. 네, 그렇죠. 뒤도 돌아보니면 그냥 들어가세요. 보지 마세요. 예, 왜냐면 이분들 눈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렇지. 쓰신 분 그냥 5초 여기 서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카메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됐습니다. 결과는 바뀐 결과입니다. 아, 그리고 쿨하게 합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하나, 둘, 네. 셋. 뭐 나 웬일이니? 어떻게 해? 어겼어.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이고. 아침은 간단한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가 반찬 창거리가 없어요. 매기 매운탕 뭐 어떻게 다 했지. 라면이다. 그래서 대성 씨 봉지 한번 볼래요? 봉지? 몇 컵이에요? 3컵 정도. 어? 550ml니까 3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0ml요? 네. 이게 몇 리터인데요? 3컵 정도 되는데. 아, 복잡하네. 이게 500리터. 그게 몇 리터인데? 550ml 정도. 오! 그럼 되네. 이거를 몇 번 해야 돼, 그러면? 8번. 9번 550ml. 5, 8에 40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9번 하면 되네. 우리 멍청해 보여요? 아니, 가장 좀 그렇다고요? 와, 장난 아니다. 몇 번 넣었어요, 지금? 너? 두 번? 세 번 넣었어요. 왜냐면은 두 번 넣고 감독님 이름 생겨주세요.
아, 다 처음부터 다시 해. 이걸 세야 돼 또. 안 그러면 까먹어요. 근데 비웃지가 가장 과학적인. 그럼 이게 과학적이지. 이렇게 갖고 라면이 맛있어 봐. 세고 있어요, 대성 씨. 아니, 뭐 했어요? 네 번이 다섯 번이에요. 알죠? 에이, 알면 알려줘요. 우리 머리 안 좋아 보이잖아요. 나랑 오래됐거든. 여섯 번. 여덟 번? 이게 여덟 번이죠? 아니 어떻게 숫자라고 쓰지? 세수 안 했죠? 이걸로 세수할까요? 이거 물 아까우니까 이거 다 세수해요. 자, 한 번. 크게 세세요. 두 번! 두 번. 여덟 번. 여덟 번. 이제 마지막. 아홉 번. 아홉 번에 조금 남았어. 오케이. 자. 아, 힘들어, 힘들어. 밥 남은 거 누룽밥 누룽밥 사골 같죠 사골 사람들한테 사골국이라 그래 사골국 멸치 넣을까? 어디 완전 비린내 그런가? 근데 안개 라면은 괜찮을까? 라면은 괜찮을까? 한 두 마리만? 개운한 넣지 말까? 멸치 넣어봤어요 라면? 비린내 날까? 근데 멸치를 넣으면 개운해진다고 하긴 하죠. 그지? 좀만 넣을까요? 한 두 마리면 진짜 딱? 넣을까? 하도 말고 그냥 딱 두 마리. 갖고 올게. 두 마리만. 두 마리. 맛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넣지 말까? 넣지 말자, 넣지 말. 아니, 두 마리 갖고 와봐, 두 마리만. 한 마리면 넣어, 한 마리 더. 넣지 마. 이거 또 같은 라면인데 이걸 넣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국물 맛이 더 에? 야, 이 큰 솥에 멸치 두 마리 들어간 게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리드하는 스타일 아니죠, 대성 씨도. 네, 저도 뭐 기도리기면 따라가는. 나도. 숟갈 줘봐요. 국물 맛 좀 보게. 벌써요? 그럼. 아이고. 멸치에서 멸치가 아무것도 안 나왔을 거예요. 벌써 입수가 들어가면 달라요. 침을. 국물이 다른데? 멸치 두 마리 들어갔는데 국물 맛이 확 달라지네. 오,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진짜 달라. 바다의 향이야. 이거 아, 바다의 향. 진짜. 맛있겠네, 의외로. 솔직히 우리가 어저께 끓인 매운탕보다 훨씬 난데. 얘 슬슬 깨울까요, 저? 깨울까요? 네.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큰일 났다. 와! 여기 나오세요. 국물 죽여, 국물 끝내줘요.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들 라면을 드시면서 왜 이렇게 국물이 시원한가? 왜 이렇게? 에? 국물이 저 사골국. 이거 저 일렬로 줄 서서 먹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드시면 돼요. 김준호 씨 줄 안 쓰셔도 돼요. 구절해. 이게 국물이 왜 이렇게 시원한가를 음미를 해보세요. 이게 저희가 여기 비법이 있거든요. 대성 씨하고 저만에. 네. 열치 났어? 네? 열치 났어? 결코 아닙니다. 열치 났어. 드시잖아. 열치 여기 보이는데 아 드셔보세요. 아 일단 드셔보시려니까. 드지 말라. 드지 말라. 해보겠습니다. 어 멸치가 들어왔는데 맛있네. 그쵸? 맛있죠? 토론 시작드린 거예요? 대성 응? 시작드린 제법이에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하는데도 토론을 수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멸치가 몇 마리 들어갈 것이냐 얘를 이때 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야 근데 너 라면 하나 끓이면서 말 진짜 많더라.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 홍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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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했다. 저 말 보니까 정말 와 그래도 라면 살렸다. 이거 봐. 어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야 이거 뜨거운 물이면 어쩔 네? 뻔했어. 어? 나 손발력 봤죠? 라면을 살린 거. 때가 백미리 마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부표를 놓고 부표 위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시 있었는데 물이 옷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물을 빼내느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앞으로 앞으로. 야 나를 이렇게 막 다루지 마라. 야 내가 외아들이야.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돼. 나처럼 너 외아들 말고. 快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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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역전할 수 있는 찬스예요. 자, 요 정도면 되죠, 요 정도.
그럼 예진이는 좀 해줘요.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 둘, 셋, 하나. 예진 씨도 지금 봤죠?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뒤에 성록 씨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올라가지? 보여주라는 얘기도 들려요. 아, 진짜. 아, 그렇지, 진짜. 그러지 마요. 예진 씨 작전 정말 여러 가지. 뭐야? 아, 이렇게 왜 이래요? 너 왜 그래? 예진아, 너 왜 그래? 설마 오늘 나가고 잡는다고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떡해? 야, 별걸 다 아니. 아니, 나 스무 나이키 선수 같았어. 제가 물 좀 빼드릴게요, 선생님. 자, 올라오세요. 올라올까요? 네. 일단 저 그러면은 어떻게 해 보실까요? 기절을 일단 시켜. 칼등으로 코. 시켜야 돼요? 그렇죠. 비늘을. 아, 맞다. 매기는 비늘이 있는데. 아, 이게 비늘이 있네. 그러면 이제 배 갈라서 내장을 딱 빼면 돼. 아, 진짜 내가 한번 나서 봐요. 나 진짜. 그래. 나서 봐. 진짜 아, 이제 결혼됐으니까 한 번만 해 봐요. 예? 네? 한 번만 해 봐요. 근데 이거 기절 시켜. 오. 가운데. 오, 야, 고기 드는 거 봐. 가자. 봐요. 아유, 야, 이거 진짜 용기가 안 난다. 바보. 아, 내 용기가 안 나, 진짜. 농담. 어이구, 이거 봐. 아, 진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어이구, 야. 아,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식은 땀을 흘리잖아요. 배고파요. 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아, 진짜 이재석 씨. 알겠습니다. 땀난 거 봐. 옷이 다 젖었네. 와. 아까 게임할 때도 이렇게 땀 안 났어, 너. 야, 지금 너무 무서워. 승호와의 전쟁이야, 지금. 물의 주머니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꽉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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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가면서 팔이 이렇게 가? 왜 팔이?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이거. 아우는 딱 어이구. 씻어서 육수 끓여야 돼. 어 이건 그 머리 쪽에 있는 내장도 빼야 되는데. 아, 진짜? 어이구 저거. 우와. 아니 저 이거 생선 해 봤어요, 이나? 아니 안 해 봤어. 생선 가게 가셨나요? 저희가 또 이걸 자르면 또 전체적으로 중계를 또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빠 이거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한 마리씩 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래. 그거 저 내가 마무리할게요. 여기 지느러미하고 다 자를게요, 제가. 아유, 마무리해. 저 저거 해야지. 일단 넣어서 네, 일단 좀 어차피 좀 씻어야 돼. 아 보물 같은 분이야 이분은. 나 그렇게 봐. 형로아, 자 구이하자 이제. 매운탕 꺼내 됐으니까 네가 하나에 담아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하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기절 벗기. 그렇지. 기절시키고, 기절시키고 비밀만 벗기고 내려간 내장만. 비밀을 벗겼어. 야. 야 효린아 효리가 오면 너무 또 우리한테 뭐라 그래. 와 우리는 효린아가 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망부덕이는 거야. 그럼 효리가 또 시키는 대로 또 우리 다 해야 되는데. 나 또 이거 뭐 안 했어. 아우 눈치 보는 게. 그럼 잠깐만
뭐하고 뭐 갖고 오라고 그랬더라? 물어봐야 되는데. 심해서 지금 손을 쓰셨던데. 그렇지. 회장님 어디 갔어? 야채, 야채. 갔다 둘이? 어, 갔어, 갔어. 도망갔다. 자, 빨리 잡아. 어? 움직였어. 숨어. 어디로? 숨어. 야 숨어. 야 효리. 크세야. 야 효리 왔어? 씨랑 또 같이 이렇게 하니까 퀴즈. 에, 지금 우리가 뭘 따야 될까요? 지금 몰라서 저한테 퀴즈 낸 거야. 저희는 다 알지. 알지. 뭔데? 아이 그? 그리고 미나 님. 아, 미나 님. 아, 진짜. 아. 하다. 파. 아, 일단 파 뽑아야 돼. 빨리 두 분 뽑으세요. 저는 감독하러 왔으니까. 그래요? 아, 저쪽 안 해도 김수로 씨가 네. 감독하시면 너무 감독이 여긴 많으셔. 감독이 떴다. 그러니까 그런가. 두 개 갖고 모자랄 거 같아. 두 개 갖고 모자라나? 세 개? 세 개만 할까요? 세 개? 아니면 짝수로 그냥 네 개 할까요? 나, 남지 않나? 네? 아 왜냐면 메인 타 맨날 이러느라고 늦는 거죠. 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니, 오늘만 그런 거야. 네. 효리 씨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서 약간 긴장해가지고 그러지. 우리가 무슨 나네. 그럼 당연하지. 요거 해. 요거. 딱 깔끔하다. 이 정도 돼. 얘 좀, 깔끔하다. 어 요거 돼. 됐다. 이거 상했나? 이거 사는 거야? 그냥 가. 아, 다음. 백지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하나. 아, 왜 우리 와. 씨. 와, 효리 씨 너무하다. 우리. 아, 여기 씨. 와, 아, 진짜 왜 그래. 아, 왜 그래요, 진짜. 알았어,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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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끝. 오. 장난 아니네. 깻잎, 깻잎. 20초 드릴게요. 아, 왜 이렇게. 아, 왜, 왜. 아니, 깻잎을 보고 있어. 아니, 깻잎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니, 깻잎을 보고 해주세요. 왜 그래요? 우와, 장난. 야, 깻잎 뭐냐, 대성아. 어디 도망가요, 야. 꽃이. 아, 꽃이. 꽃을 딸까요, 그럼? 네, 꽃이. 하나. 아이야. 진짜 방송 볼 땐 몰랐는데, 진짜 다 하는 거구나. 다 하네. 자르고. 그러면 예진이가 꼬치로 그 꼬치 있잖아 예진아. 네. 어 머리부터 쫙 관통을 꼬리까지. 우리 한번 가볼까. 눌게요. 자 아, 누세요. 자 우리 가려야지. 저 명희님들 다 보시죠. 어, 아직 안 쉬었어. 아니요 기절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 어머 얘 어떻게 눈알 터졌어. 아니 눈이. 왜 쳤어 그쪽을? 아니. 야, 자 일단 눈 마지막은 또 눈 튀어나온 걸 봤네요. 됐어 됐어. 어. 이 정도? 아 이 정도 충분하지. 이 정도.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구이는 상관이 없어. 이 정도 충분해. 됐죠. 현실 안 도와줘요? 두 분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전 제의를 하잖아요. 아 그 우리 둘의 이름으로 하나, 이름은... 아, 알았어. 둘. 와 진짜 빡빡해. 와 진짜 빡빡하다. 여섯, 아 진짜 진짜 와 고추한테 20초밖에 안 줘요. 고추 이제 매운 고추잖아요. 야, 와 얘네들 얘네들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호박도 따고. 아 호박 호박. 또 따고 해야 되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어 뒤에 호박이다. 호박. 호박. 10초예요. 알았어 알았어. 하나. 아 근데 호박은 이거 파야 돼. 둘. 호박은 이거 파야 되는데. 네. 호박이 어떻게 밥 땅에 있어요. 밑에 있어. 어? 아 그냥 농담한 거예요. 아 이거 다 나요. 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우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럼 호박 몇 개나? 호박은 크니까.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요? 하나면 돼요? 대박.
우리 씨도 하나 없는 대가하고 확신을 못 내리죠. 우리가 그래서 왜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하나 합니다. 하나, 둘, 셋. 13개. 6개는 좋아. 그럼 이걸 무슨 회를 뜨는 것도 아니고. 26개면 좋겠다. 네, 하나 더 따야 돼. 금방이네. 우리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26개면은 더 딱인 게. 여... 나름 과학적이네. 우리가 이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놀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 우리는 이런 걸로 시간을 다 보내요. 5초만 딱 더 드리고. 아이 호박. 아이 호박 이거. 호박을 어떻게 5초를 줘요. 물이 끓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뭐 한다고요? 물이 끓고 있다고 전화가 왔다고요. 5초를 20초 줬는데 호박 5초? 그럼. 자자 시간 됩니다. 5초. 와, 와 진짜 심하다 정말. 너무 시간이 그렇게 빡빡. 호박이 삐진다니까요. 야 호박이 없어. 호박이 여깄다 여깄다. 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 1! 야, 오케이. 아, 이거다. 됐다, 됐다. 이거 너무 작은데? 아, 형, 우리 좀 더. 좀 더 우리 많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되는데. 자, 오늘은 덕분에 야채를 빨리 구했네요. 아, 근데 이거 우리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아.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이거 펴봐요. 물론 이것도 신선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최고의 재료를 고객 여러분들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알아요?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시끄러워. 얼푹이에요. 원래 우리 야채 오늘 일찍 오네. 제대로 딱 우리가 100% 마음에 드는 야채가 아니에요, 지금. 100% 마음에 들면 오늘 음식은 들어. 이 돈을 혼자 놔두면 안 돼. 아, 지금 씨. 결국 일로 왔군요. 미안해요. 우와, 꽂았어? 누가 꽂았어? 예진이가 꽂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예진이. 야. 잘 붙나? 얘는 눈이 왜 이렇게 한쪽이 튀어나왔어? 얘기가 때려갖고 나왔어. 그거 한 번. 이게 아, 눈이 한쪽이. 무슨? 아니 색소는. 아니 왜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아니까 이거 좀 비싼 거 좀 사오라니까. 들어주세요. 어떤 거? 시경이 뿌리게. 그랬어? 더 있어야 돼 더. 아닌데 너무 많은데. 생선의 양에 비해서 많은 것 같긴 해. 반달보다 이게 생선의 양에 비해. 매운탕은 국물이니까. 자, 이게 무슨 마사지. 근데 이건 원래 저기 오일을 저렇게 발라요? 예, 네, 그래야지. 진짜로? 눌러붙지도 않고 아, 향도 나오고. 이게 지금. 자, 알려준다. 들어볼까요? 그거 나중에 간장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살이 연해 네? 연해. 어, 연해 연해. 아! 아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다리를 뭐 아니 감각이 그렇게 아니, 감각이 그렇게 없어요. 천이야. 아니야. 아 아파라. 오 오. 저희 봐 이제 그거 쉽지가 않아. 수어투어한다. 수어투어. 자 다들 보시죠. 자 수어투어. 자 봐야 돼. 야 우리 효용 두 분이 만든. 이야. 아 효리의 수어투어. 어 두 분이 근데 약간 느낌이 여기 좀 앞에 이 연기가 있어서 그런지 섹시한데요 두 분 느낌. 오오오 와우. 빠밤 빠밤. 지영 씨도 느낌 있게 붙여 지내주세요. 아, 필 있잖아. 아, 필 있잖아. 빰빰빰빰빰빰. 어떤 재미니 내 것이 되는 시간. 장? 장 여기 안 돼. 나 고추 전사들. 어, 근데 어디 가셨지? 우리 윤 선배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 본데요? 아.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요. 혹시 되게 라면 드시는 거 있으세요? 라면요? 네. 라면 세 개만. 예. 다 가져가고. 좀 나 버리고 저한테 좀 주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라면 스프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이 이거 그럼 뽀개서 드시고요. 지금 돼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저랑 저 매운탕은 절대 맛이 나올 수 없습니다. 봤었습니다. 이게 저희 패밀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선 이런 방법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레몬 같은 거 맛있어. 약간 괜찮아? 아니 한번 먹어봐야 돼. 저 이렇게 가면 되죠? 방도 안 됐어. 지금 죽어간다. 조리야, 오빠 물 한 잔만 줄래? 예진아, 물 시원한 물 좀 줄래? 그래, 한 잔만 줄래? 아 미안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어? 뭐야? 뭐 왜? 아, 고마워요. 아우, 시원하다. 어따 버려, 자꾸. 아, 나 진짜. 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빨간 스프, 빨간 스프. 맞지 않아? 나랑 여기서 배우는데 스프로 모든 게 돼. 어떡해! 뭐야? 야! 어떡해! 뭐야? 야! 어, 누운다! 야! 야, 누운다! 야채 눈은 처음 봤어.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어, 깜짝이야. 자, 효리 씨. 저희가 올리브유를 써서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를 가르쳐드리죠. 어, 한번 먹어볼까요? 자. 효리야, 올리브유 넣으니까 맛이 진짜 틀려진다. 어, 올리브 몇 방울. 왔네! 왔어? 야, 진짜 기가... 기가 막힌다. 두 회사가 섞여서 두 회사가 두 회사가 N사하고 S사가 섞였어. 왜 싸우 나왔어요? 오늘 얼굴 왜 이래요? 아니요. 뭐 잘못했어? 왜? 네? 땀을 흘려요. 아 여기 불 곁에 있으니까 그래요. 이상하네. 있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됐다, 여기서 풀면 되겠다. 맛있나? 맛있죠? 안주 잔. 진짜 그건 없다고 이렇게. 늘상 이렇게 늘상 우리 그 어머님들은 이렇게 예전에 지금 어머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자제분들이 식사를 할 때 늘 뒤편에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얼싸근 걱정하랴. 네. 얼싸근 몇 년 됐죠? 저는 등록금 그때는 얘기 있었고 그때는 월싸금이라고 했거든요. 아 예. 예. 튀김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죠. 예쁘다. 아니 진짜 고기 진짜 맛있네. 간이 진짜 잘 맵다. 그러니까 아니 손질을 잘해가지고. 아 우리 예진 씨, 지용 씨, 저기 예? 성록 씨 대단한 일 하셨네. 나 고기 준 거예요? 네. 아 동생들. 아이 대나무로. 아니 유리 씨가 유리.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유리 씨. 자꾸 찌르고 싶대. 아 왜 이러세요? 야 이걸로 매기자면 매리 죽겠다. 여기 이장님 말대로 오. 우와. 아유 여기. 나무 너무 예술이네. 자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외 꽂죠? 낚시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실외 꽂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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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효리 씨가 자 효리 씨 예진아 빨리 가라. 아 예진 씨 잘할 것 같아. 예진 씨 의외로 이런 거 잘해요. 언니랑 나랑 누나 섞이면 될 거 그렇지.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이 잡으면 돼요. 그냥
느낌이세요? 네. 아우 나 할 수 있어. 돌을 왜 갖다 주신 거예요? 아 지름이 썰으려고. 이게 도마야. 야 어미들이 도마구나. 이게 무슨 소꿉 장난인 줄 알아요 지금 이철희 씨가. 자 하나 걸쳤어요. 재석 씨. 예진 씨 하나 걸쳤어요. 근데 솔직히 예진 씨는 지금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전혀 겁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진짜 처 지렁이 한 번도 안 맞췄어요. 야 근데 저거 나무 젓가락으로 몇 번을 찍어줘 지금. 계속 그게 더 잘 그게 더 잘 일단 내 방송 나간다 이거 이상할 것 같아. 어머 나 웬일이니 어떡해 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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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겼어는 뭐예요. 어겼어 어겼어 이거 어겼어. 예진씨 내가 얘기했잖아요. 관통했어 관통했어. 어? 이장님 얘기대로 낚싯대를 꽂아두고 고기 잡힌 동안 저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죠? 그렇죠. 서로 좀 그 교감 예, 그런 것들 좀 감정끼리 어떤 교류를 좀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할 게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 어부바라는 게임이에요. 내 사랑 예. 어부바 내 사랑 어부바. 이철씨 눈. 아, 동원씨. 동원씨는 이런 게임을 많이 해봤다 이거죠? 약간 여유 있고요. 자, 가봅시다. 하시면 되는데. 야,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거리가 많이 차이 납니다. 양말을 벗고 그렇죠? 와! 다리! 아, 다리! 다리! 아, 전문가요. 아, 맥 빠지는 경기. 지금 제작진에서 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종신 씨 빼고 이 아기! 액션! 아 그게 아니고 잠깐만 중작이 중작이 이거는 둘이 가위바위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 가위바위보로 둘이 되게 핸디캡이 있네 아니 내가 보니까 아니 저거 내가 보니까 아니 저거 잠깐 잠깐 여러분 예. 자 준비되셨죠? 아 그러고 보니 우리 그 아이돌의 원조 네, 아이돌 그룹의 또 그 한 획을 그었던 우리 신화와 네. 우리 빅뱅 빅뱅의 대결 빅뱅과 신화의 대결 우리 저 간단하게 우리 서로의 어떤 그 히트곡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Hey, come on, got your body coming in. 빅뱅, 빅뱅 우리 빅뱅, 빅뱅 대성씨 부부, 대성씨 부부 대성씨 I'm so sorry but I love you for the yeah. 아니 지금 똑같아요 아니 본인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에 대성시대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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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자 준비 야 이자 이자 야 화이팅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시 시작 야, 이철희 씨, 이철희 씨.
박예진씨하고 효리씨가 남자 한 분씩 업으시겠다는 얘기죠? 네, 제가 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가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그 어저께가 왜? 여태까지 현상으로 봐서는 자, 요번 경기 효리팀이 이겨도 2-1로 일단 예진팀이 승리거든요. 일단 이효리씨 그리고 우리 그 이천희씨 대성군은 우리 저 세 분에게 물따기 세례를 받으시죠. 아, 그리고 윤종신씨도 팀이기 때문에 효리팀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따기를 같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팀으로 들어가나요? 아, 그렇죠. 여기서 팀으로 팀으로 복귀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화이팅! 다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경기는 우리 효리팀이 아쉬운 게 아니고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네, 처참하게 패배를 거뒀습니다. 자, 우리 예진팀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불따기 맞으실 분들 일로 쭉 서주시고요. 자, 먼저 김완동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한 분에게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이천희 씨, 모자는 좀 벗으시죠. 제가 눈 뜨고 맞을게요. 후회하실 텐데. 눈 뜨고. 자, 확. 눈 안 감으면 진짜. 자, 갑니다! 그리고 이게 눈 감고 맞으려고 그러면 그 후반이 굉장히 좀 그 그래져요. 눈을 감기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우리 이번에 박예진 씨, 박예진 씨. 제가 보기에는 제압할 선배라면 초반에 제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빨개요. 네. 그런 거예요? 예, 네, 지금 눌러놔야 그 언니가 눌러놔야 그 언니가 다시는 예, 도전하지 못하게. 사실 버라이어티 이런 특성을 잘 모르니까 네.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네. 어떻게? 자, 지금 일단 물따기를 본인이 한번 치셨거든요, 예. 본인에게. 그러나 이제 마무리로 예. 또 한번 예. 언니 가요. 언니 가요. 아, 이거 우리 어때? 아, 박예진 씨. 아, 이효리 씨 뭔가 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박예진 씨에 대한 자, 이 뭔가 구도가 생기는데요. 좋아요. 자, 다음은 김구라 씨. 아니, 김수라 씨. 다음은 김구라 씨. 아니, 김수라 씨. 김구라 씨. 자, 김구라 씨. 윤종신 씨겠지 뭐. 아우. 수로 씨는 지금 김수로 씨. 나는 지금 어디 할지 봤어요. 여기
뭔가 매. 오. 이 사람이. 야, 다 잡고 싶다. 아무것도 이거 먹고 도망갔네. 와. 와. 이걸 어떻게 빼지? 와, 이거 어떻게.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니, 아니, 바늘을 빼야 돼. 어, 이거 진짜 잡히네. 와.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손으로 잡아 들어가서. 우리 수영한다. 아니 저 짓을 왜 해? 이유리 하나만 여기다 풀어놓는 거 아니 해인유리 해인유리 씨네 진짜.